안녕하세요. 저는 치즈스틱 생활 속으로 심화 8차시의 강의 자료를 맡게 된 허경무입니다. 치즈스틱 생활 속으로 심화 수업에 대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화 수업은 대부분 학생들이 기초 수업을 마치고 임하거나 코딩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학생들이 임하는 수업이라고 생각되어 치즈스틱에 대한 소개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딩도 기초보다 난이도가 높고 활용해야 하는 블록 수도 많다는 점 인지 부탁드립니다. 우선 수업은 모두 엔트리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업 전에 엔트리 로그인 및 엔트리 하드웨어 설치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 파일은 구글 드라이브 내에 올려두었으니 설치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샷시는 응급처치 교육입니다. 치즈스틱 심화 수업은 모든 차시, 총 8차시가 안전교육과 연계되어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1차시는 응급처치 교육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수업 전 안전수칙입니다. 수업 중 선생님의 설명 등 이러한 내용과 관련된 거 학생들에게 꼭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내해 주셔야지 학생들도 치즈스틱이라든지, 치즈스틱의 배우자라든지, 치즈스틱의 장치를 이용할 때라든지, 그러한 때 선생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차시는 응급처치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함께 살펴보고 응급처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후각 응급 상황에 따른 골든타임이 있음을 이해하게 되고 치즈스틱과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대상을 움직여 목표 지점에 도착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코딩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스 코딩을 살펴보시면 조이스틱을 움직여서 아바타가 일정한 거리만큼 Y축, X축 이동하게 되고요. 목표 지점에 닿게 되면 점수가 1만큼 더해짐과 동시에 목표 지점이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됨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은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게 되고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게 되면 활동을 마무리하는 식으로 구성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목표 지점에 또 대상으로 움직여 도착하는 것까지 시간 내에 이룬 학생들에 대해서는 제한 시간이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더 수준 높은 코딩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제한 시간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실 때에는 계산 코딩 블록에 있는 초시계 값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시 수업 안내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치즈스틱 생활 속으로 심화 수업 2차시입니다. 2차시 수업의 주제는 안전한 생활 교육, 그중 흡연, 음주, 약물 오남용과 관련된 수업입니다. 수업 전 안내 수칙을 학생들에게 전달하신 후 청소년에게 흡연, 음주, 약물 오남용이 끼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내용 정리를 마치시면 엔트리 내 피하기 게임을 활용해 안전한 생활 교육을 내재화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활동에 쓰이는 치즈스틱 및 장치는 치즈스틱 그리고 5x5 LED 매트릭스가 사용됩니다. 이 활동에서는 오브젝트의 모양을 검색해서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약은 엔트리 내에 활용할 수 있는 오브젝트가 있지만 담배나 술은 딱히 없어서 아이들에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오브젝트를 생각해서 활용하라고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하기 게임도 학생들 자체적인 개성에 맞춰서 찾아 선택하라고 할수 있습니다. 혹시 선택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제가 예시 링크를 PPT에 첨부해 두었으니 이를 안내해 주셔도 됩니다. 코드는 치즈스틱에 연결된 매트릭스만 PPT에 넣어두었는데요. 살펴보시면 좋은 것에 닿았을 땐 매트릭스에 하늘색 원이 나오도록, 안 좋은 것에 닿았을 땐 매트릭스에 빨간색 X가 나타나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피하기 게임을 활용하여서 구성하였는지에 따라 다양한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어 미리 완성한 학생들은 서로 바꿔가면서 다양하게 체험해 볼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2차시 수업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차시인 재난재해 안전교육입니다.
재난재해안전교육과 관련된 영상을 함께 살펴보시고 이에 대한 재난재해 안전수칙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내에 내용이 부족한 경우에는 슬라이드 노트에 써드린 링크 속 자료를 더 제공해 주셔도 좋으나 수업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이 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면 이번 차시에는 티지스틱과 매트릭스를 활용하는데 거기에 추가로 인공지능 블록을 이용하게 됩니다. 인공지능 블록을 활용해 분류 모델을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AI가 학습할 수 있는 자료를 학생들이 입력하고 나중에 그에 따른 판단 결과를 티지스틱 매트릭스에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습하는 방법은 PPT 내에 자세하게 안내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고 학습할 때에는 최대한 많이 그리고 자세하게 입력해야 함을 학생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차시의 코딩을 살펴보시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엔트리 창에 답변창이 뜨면 정답을 입력하고 그에 대한 판단 결과가 치즈스틱에 나타나게 됩니다. 학습한 자료 중에서 재난재해 안전수칙에 맞는 행동이라면 매트릭스의 초록색 좋음이라는 표시로 뜨게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빨간색 싫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상 3차시 수업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차시 수업 안내 드립니다. 4차시는 교통안전교육입니다. 수업 전 수칙을 학생들에게 안내하신 후 교통안전과 관련된 영상을 함께 살펴봅니다. 영상을 다 보고 나면 골든벨 퀴즈에 대한 규칙을 설명해 주시고 아이들이 교통안전과 관련된 OX 퀴즈를 만들 시간을 줍니다. 그후 퀴즈스틱과 매트릭스를 활용해 퀴즈를 풀면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코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트릭스의 A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엔 매트릭스의 O로 표시, B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엔 X로 표시하게 하여 골든벨 퀴즈를 풀면 됩니다. 골든벨 퀴즈에 임하는 방법은 아이들끼리 자신이 만든 퀴즈를 다른 친구들이 풀어보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해둔 교통안전 퀴즈를 활용하셔서 선생님께서 퀴즈를 내주시고 아이들이 자신의 그 치즈스틱 매트릭스에 주어진 퀴즈가 O인지 혹은 X인지 나타내어서 퀴즈를 함께 풀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저는 첫 번째 방법을 추천드리지만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차시는 감염. 시작. 오차시는 감염병 예방 교육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살펴보고 대표적인 안전수칙인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메이커 행동을 해보고자 합니다. 메이커 활동을 해보고자, 다시 해야겠다. 오차시는 감염병 예방 교육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살펴보고 대표적인 안전수칙인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메이커 활동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활동에선 치즈스틱과 서브모터 카메라가 쓰이는데요. 이 중에서 서브모터엔 빨대가 필요합니다. 빨대는 서브모터의 긴 축에 꽂아서 차단봉 역할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학생들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을 견디며 마스크 착용 여부를 알아보는 카메라 등을 생활 속에서 살펴본 경험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일상생활 속 경험과 관련지어 이야기해 주시면 조금 더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 마스크 분류 모델을 위해선 AI 카메라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PPT 내 안내된 순서에 따라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그리고 쓰고 있지 않는 모습을 제공하고 AI가 학습을 마치면 다음과 같은 코딩을 이용해 코로나 마스크 차단기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카메라에 마스크 쓴 학생이 보이면 카메라가 인식해 차단기가 열리고 그렇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코딩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6차시는 유해 예방 교육입니다. 학생들에게 안전수칙을 전달해 주신 후
유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 수칙에 대한 영상을 통해 학습을 하고 유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호루라기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치즈스틱은 자체적으로 소리가 나는데 여기에 RGB LED를 더해 빛도 나는 호루라기를 만들 예정인데요. 이때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더하기 위해 AI 음성 인식 블록도 활용합니다. AI 음성 인식은 PPT 내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 이에 따라 사용해 주시면 되며 그에 따른 코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구해줘 라고 이야기하면 치즈스틱이 AI 음성 인식을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 빛과 함께 소리가 나고 안전해 라고 이야기하면 소리와 빛이 멈추는 구조의 호루라기가 완성됩니다. 이상 6차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차시 수업과 관련된 내용은 학생 생활 안전교육, 그 중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급과 상관없이 강조되어야 하는 바, 치즈스틱을 활용한 수업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영상을 보며 학교폭력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내용을 학습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의도적으로 저지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가끔 장난치는 중에 학교폭력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친구의 표정을 잘 살피는 눈치가 필요합니다. 이때의 눈치를 도와줄 수 있는 장치를 치즈스틱을 활용해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에도 AI 카메라를 활용해서 코딩을 하게 되는데요. AI 카메라를 활용해서 코딩할 때 관련된 내용은 PPT에 자세하게 설명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차시에는 준비물이 있습니다. 이 준비물은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해 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코딩이 상당히 복잡하니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엔트리에 따른 코딩이 있고, 오른쪽 눈과 치즈스틱, 왼쪽 눈, 코, 입에 대한 코딩이 있으니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학생들에게 하나씩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딩이 어려운 경우 아래 링크, PPT 속에 보이시는 이 링크를 참고하셔서 학생들에게 좀더 부가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PPT 내에 있는 코딩은 학생의 무표정, 행복한 표정, 슬픈 표정에 따라서 엔트리에 나타나는 표정이 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 표정들 다잘 해낸 친구들이 있는 경우 시간이 남는다면 이 무표정, 행복한 표정, 슬픈 표정 말고 다른 표정을 추가해서 운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치즈스틱 치마 8차시 수업은 야외 활동 안전 교육입니다. 야외 활동 시 안전 수칙에 대한 학습을 마치시면 아이들에게 특정한 상황에 대해 질문을 해주세요. 만약 야외 활동을 하는 도중 크게 다치게 되는 응급 상황이 생겼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이와 관련해 애프로치 강과를 학생들과 시청해 주세요. 광고 속 위급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잘 지켜봐 주세요. 우리는 치즈스틱을 활용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손목시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물론 광고 속 애플워치처럼 넘어짐을 느껴서 신호를 보내 119에 신고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즈스틱을 두드리면 신호를 보내 119 신고를 할수 있는 손목시계로 대체해 볼 예정입니다. 우선 이 활동에 쓰이는 장치들은요, 치즈스틱과 5 곱하기 5 LED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은 제가 PPT에 첨부해 두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손목 스트랩도 있고 다양한 장비들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활동상 그리고 시간상 이 치즈스틱과 매트릭스만 활용한다고 아이들에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활동의 코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코딩이 어려워서 아이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엔 아래 링크를 참고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말 그대로 시계니까 시계가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지스틱 매트릭스에 숫자가 한 자리씩 나오기 때문에 변수를 활용해서 여러 개의 숫자가 순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코딩해 주세요. 그 이후에 두드림이 있는 경우 신호를 보내 시간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합니다. 두드림이 있는 경우에 신호를 보내서 시간이 나타나게 하는데 이 점을 활용해서 추후에 야외 활동 시 위급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 신호를 보내 119 신고를 할수 있다는 점을 연결시켜서 상기시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러한 말로 해당 차시 수업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시지스틱 심화 수업 8차시 하시는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